아예 아예 네 레드웰벳 분들이 보시면 화내실 것 같으니까 레드웰벳 분들이 보시면 화내실 것 같아요. 보여요. 네 정말 초대해 줘서 고마워요. 아쉽네요. 그럼 퍼포먼스도 짜라. 오마이갓 쩌는 거 맞나요? 네 진짜 쩌네요. 아 정말 아쉽네요. 그럼 퍼포먼스도 짜라. 갑시다. 자 목욕한 거 뭐 초코인가요? 지민 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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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했죠. 아 날렸죠 위로. 네? 위로 날렸죠. 90m 맞추면 아니 안 웃으려고 해도 제 관역도 못 맞추면 너나 어떻게 해? 90m 맞추려고 그래서 90m 뒤에 있는 거. 아 진짜 저 뒤로 왜? 맞아. 나 여기 진짜 못했는데 망했다. 어? 미션 하러 왔냐? 들키면 실패 아니야 이거? 자 이게 자 아 네. 야, 아니 이거 컨셉 아니에요? 야 참 잘 찍었네. 야 이거 지금 똑같은 컨셉 아니에요? 아니, 이게 기질 아닌가요? 슈가씨 아니에요? 슈가씨. 네, 슈가씨가 아미로 변신해서 알려주는 방탄소년단 입덕 가이드. 야. 네, 저희 방탄소년단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일어나는 나서 이별에 되게 아파하는 그런 장면이에요. 홍콩 같아요. 홍콩. 한국입니다. 진짜 나일 거 못한다 애들. 노래 끝이에요. 마지막이에요. 지금 시간이 9시 안 됐는데 최초입니다. 깨나 청자 좀 발사파! Yeah. Okay, so it's a big deal. All right. 불타오른. 봐봐요. 아이가요. 잠시만요. 오빠를 봤다. 돈 좀 해봐요. 그렇죠. 정확한 13평. 정확한 13평. 준수형 예상합니다. 저거 아마 사진 작가님 저렇게 정확히 심사평 하시는 거 같은데. 컸나봐. 자, 제 기분이었습니다. 자. 예. He's dope. And here's V. 특휴가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. 자, V. 여러분, 시청해 주셨어요.
요즘 후배하기 신났다면서요? 그래도 넌 내 여자니.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저런 스무스하고 정말 늘 넘치는 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치러 갑니다. 좋은 차가죠. 연기야. 연기요, 보람 있네. 일본어 못하지. 그냥 말했어요. 슈가 일본어 못해가지고 일단 전화 일단 저 제가 일단 일본어 못해가지고. 빔빔. 지금 미칠 것 같아요, 저. 잘났다. 귀여운데요? 어. 네, 잘 나왔는데요?